나왔고요. 바람이 너무 좋아요. 이렇게 바다가 보이니까 너무 좋고요. 저는 아무래도 야행성인 것 같아요. 그죠? 더욱이 막 돌아다니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갇혀있는 데를 진짜 싫어하고, 더군다나 요즘에 코로나가 시국적으로 막 난리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야외에서 공연하는 거는 부담 없어요. 그렇죠? 그래서 너무 가시면서 자 음악 소리 들으시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앉아서 같이 각설이 공연도 보시고, 이럴 때 보죠. 언제 보시겠어요? 저희 오늘 우리 허리수 공연단, 우리 허리수 단장님 모시고, 또 우리 5만원 품바님, 또 우리 나룡이 가수님, 또 저기 옆자리고 계시는 우리 초심이 품바님, 또 잘생긴 우리 땅콩 품바님, 그리고 이렇게 마이크 잡고 푼수 떨고 있는 저 박하까지 같이 해서 오늘 하루를 신나게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노래로 살랑살랑 부르면서 분위기를 한번 으쌰으쌰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첫 곡으로 꾸지마라 노래 있어요. 김양님의 꾸지마라. 내가 원래는 선글라스 쓰고 나오려고 그랬는데. 자, 꾸지마라는 노래로 첫 곡을 부르면서 자, 우리 허리수 공연단의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지 마라 갑니다. 첫 곡으로 감사합니다. 예. 도고해수욕장에 저희 와서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공연을 하니까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요. 느낌상 또 코로나도 없어지는 것 같죠? 그쵸? 맞아요?
예, 맞습니다. 눈빛으로 막 마스크를 써갖고 보이지는 않아. 근데 눈으로 말해주는 게 보여. 막 눈으로 이렇게 마스크 써서 안 보이면 이렇게 하란 말이야. 저처럼 눈으로 오케이 오케이 까딱까딱까딱 그러다가 리액션을 한 번씩 하세요. 기분 좋으면 잘하고 있으면 박수 한 번씩 치는 거예요. 자 박수 세 번 시작. 서로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. 맞죠? 그래요. 그러면 두 번째 곡 최고 친구 갈까요? 최고 친구 가고 이렇게 할게요. 우리 엄마들 아침부터 일찍 오셨어요. 우리 공연 보시려고. 그러니까 최고 친구 하나 부른 다음에 우리 엄마들이 좋아하는 뭐 디스코로 가볼게요. 뭐 여자애스 이런 거 좋아하시죠 엄마들? 아예 맞아요. 그 여자애스 좋아하시고 또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? 울어라 열풍아. 울어라 열풍아 뭐 동네 가가시 섬마을 선생 이렇게 해서 주시면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신에 같이 불러요. 같이 같이 불러서 우리 신나게 오늘 하루도 놀아보자고요. 아 이 기둥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. 내가 이 기둥을 베어버리면 우리 집구석이 무너지고 기둥을 받치면 내가 안 보이고 그럼 이렇게 할게요. 여기로 가서 한번 하다가 저기로 가서 한번 하다가 해보도록 할게요. 자 신나게 디스코로 가봅시다. 가요. 최고 친구 같이. 내가 이쪽으로 와서 한번 할게.
I'm not afraid.